헤어진 전 남편에 관한 거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 질문은 우리 그전 남편하고 뭐 다시 합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물어본 질문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전 남편 관계가 어땠는지 그런 사례를 보기 위해서 그냥 뽑은 카드입니다. 때로는 합치려고 하거나 합치는 걸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경우가 요즘 또 많아요.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헤어진 후에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그다음에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지금 이 여성은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똑같아요. 배우고 같이 상대 남자, 전 남편이죠. 여기 전 남편. 이 여성, 질문자예요. 관계가 어땠나.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킹 소드로 표현됐고, 여자를 막 찍어 누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펜타클 2고요. 펜타클 기사예요. 그래서 요걸 딱 보시면, 아, 이 남자가 굉장히 여자를 장악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였고, 강압적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킹 소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여자가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긴 하지만, 이 카드가 있으면 상대도 똑같아요. 소드를 들고 있는 여성이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칼은 싸움을 뜻하는데 싸움은 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결혼하자마자 뭐 아주 조선시대 여자가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면 이걸 안 받아들이죠. 싸우겠죠. 그래서 매일 싸웠답니다. 매일매일. 성격이 약간 이제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과격하죠. 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를 못 참죠. 소드 자체가 무기니까요. 그래서 완주도 약간 과격할 수 있고, 소드도 과격한데, 소드가 가장 과격하죠. 그 중에 킹 소드가 가장 과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됐다면,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뭐 시도 때도 없이 욱하면서 화를 낸다든지, 물건을 부신다든지, 사람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펜타클 2. 그래서 어때요? 결혼하자마자 어떤 갈등이, 그죠? 있었다라고도 보고요. 이게 어둡게 그늘져 있죠. 그리고 펜타클 2잖아요. 만나서 얼마 안 돼서 결혼한 것 같아요.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펜타클 2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그죠? 불안정한 상황에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남자에 대해서 이게 어둡게 표현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좀 나를 속였다든지 모르는 부분, 어떤 그늘진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지나치게 뭐 마마보이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혼의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자 이건 뭘까요? 이게 세 번째 나왔다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게 처음 만났을 때이 뒤에 맨 뒤에 게 과거일 수가 있어. 어떨 때는 보니까 어때? 처음 만날 때는 돈을 잘 썼네요. 환심 살려고. 처음에만 그랬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내가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걸 장악을 못하게 하고 딱 필요한 돈만 쓰게끔 그렇게 해서 돈을 전혀 만져보지도 못하게끔 돈을 아예 안 줘서 너무 고생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어때요? 처음에 데이트할 때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겠죠. 자, 근데 여자의 모습 보세요. 이 이제 완제 4번이죠. 결혼을 했었던 그 모습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결혼했지만 고독했다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고독으로 나와요. 꼭 세븐 소드가 아니라 이 이제 완즈 포가 긍정으로 나오면 우리 관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요. 우리 관계 가족 같은 관계로 이미 됐어요. 우리 관계 동거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 결혼을 얘기하는 관계예요. 이제 결혼할 거예요. 또는 우리 만나면 편안하고 즐거워요. 이렇게 돼요. 유니버셜 웨이트가 즐겁잖아요, 카드가. 그러나 이미지 리드로 단순하게 했을 때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안정적이나,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남들이 봤을 땐 이제 시집 갔다라고는 하는데, 한 집에 사는데, 이건 고독한 게 봐야 돼. 많이 고독했었나 봐. 라고 했어요. 또, 이 카드도 같이 증거가 있죠. 혼자 있는 카드 나오죠. 그랬더니, 결혼하고 한 번도 관계를 안 했대요. 어떻게 된 게.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헤어질 때까지. 뭔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성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그래서 각방 쓰고 이렇게 해서 고독했고 혼자 있었죠. 보시면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돈으로 쩔쩔매. 돈으로 궁핍하다. 궁핍하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궁핍했어. 왜? 남자가 돈을 안 줬다 그랬죠. 경제권을 아예 돈을 안 맡기고 거의 돈을 안 줬대.
꽉 쥐고, 그러니까 계속 궁핍했고 고독했고. 그래서 자, 처음에 이래서 결혼했네, 그죠? 이거와 이거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남자의 모습이네요. 이게 뭐예요? 지극정성으로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거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자가. 그러나 컵 5번 어때요? 그 보여지는 그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그 모습에 내가 마음을 열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바로 후회했겠죠,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했었다고 하고. 자, 두 사람 관계 여기 나오죠? 성 거부. 자, 남자가 여자 손을 막고 있죠.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다. 막고 있어요. 제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칼이 있으니까. 칼이 있는데 끌어당기는 거겠어요, 그죠? 그래서 섹스를 안 했고, 어때요? 서로? 대화도 뭐, 통하지도 않았고. 예. 각자 따로따로잖아요. 따로따로.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 카드가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완즈 퀸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자로 봅시다. 부인으로. 예, 부인으로 보거나 이거를 이제 남편으로 볼게요. 그러면 남편은 가만히 있죠. 이 여자가 무릎 꿇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본인이 알아서 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율권을 준건 아닌데,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신경을 안 쓰니까 자기가 뭔가를 다 신경 써서 해야 됐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어색해요, 이 카드가.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부인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게 부인으로 보였고요. 왜냐면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전 남친이 있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게 엄마로 보여요. 그래서 혹시 이게 엄마 아닐까 싶은데 그 엄마가 이 아들을 좌지우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본인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느낌을 느꼈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죠. 어떻게 끼어들 수가 없는. 그리고 이게 아들이에요. 엄마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예, 그 통제하고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는 보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심하게 아들 완전히 꼬투각시처럼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그런 식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자, 소드 3로 끝났죠.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이 남자가 나름대로 어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남자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저기 눈치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 눈치도 보고 부인 눈치도 보고, 그죠? 그런데 들여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성적인. 예, 문제가 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도를 못하고 들여다만 보는 걸로 끝났죠. 그래서 성적 불구, 예, 관계도 못했고, 그리고 뭐 본인이 여자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당연히 인간이면 하겠죠. 그렇게 이혼하게 됐으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미안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거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남자가 이렇게 예. 뭔가 좀 문제,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연결되네요. 섹스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이 카드도, 물론 이거는 이제 여기 여자 자리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개 보면, 예,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혼자 있는 카드, 혼자 있는 카드 나오면,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요거 남자분이 이거 뽑았는데, 1년에 두번 부인하고 한다고 뭐 이런, 막그 잠자리 하는 게 너무 무섭고, 자기는 간이 안 좋아서 섹스를 못한다, 뭐 이랬던, 이 섹스리스에 가까운, 예. 완전 관심 없는, 이것도 좀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이게 눈치만 보고 못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는 그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말고 카드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인물이 딱딱딱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섞여가지고, 그죠? 여기도 여자가 나올 수 있고, 여기 남자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보고, 요번에는 이거 참 어려웠어, 이게. 어려웠는데, 이거를, 역시 고정관념 갖고 보지 말고,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딱 보는 거야. 남편으로 딱 보이면서, 이게 이 질문자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엄마로 보이고, 질문자가 저는 이걸로, 이 사람으로 보였어. 이렇게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으로 탁탁탁 보셔야 돼요. 예. 요게 핵심이었어요. 이 카드에, 저도 이 카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본 거는 이 배열에서 처음이었어요. 기존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잘, 좋은 사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 14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